아이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을 좀 계속 하고 있어. 오래치를 하고 있다고 네. 학원은 있는데 재료나 강사하기 비싸가지고 네. 이렇게 매년 공부를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. 아 이게 저 은혜 네. 은혜 치료를 네. 그동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. 네, 이제 조금 조금만하게 아주 규모 있게 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. 네. 네, 이제 치료비를 지원을 하다가 네. 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공부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 장애통합으로 네. 지역아동센터 지금 하고 저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심리적으로 안정해서 언어치료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. 적절하게 이렇게 할 줄 찾아주셔서 영상 진짜 대단하시네. 네. 이런 일을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.